진혁이 누군지 아세요? 알지 알지. 드라마 대표적인 드라마. 황후의 품격. 오! 오! 대충 오! 알지. 감사합니다. 배우들은 그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항상 배우들은 기억하지. 갑자기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선배님께서 이제 준비를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다음 영화의 주인공 무조건 진혁이 해야 돼요. 아... 왜냐면 노래를 정말 잘해. 아, 이제는 진혁이지. 네, 복면다루에서 전국 노래자랑 다음으로 나가는 영화는 약간 어떤 킬러의 그렇지. 음악인. 싸움 잘하고 노래 잘하고. 네. 그냥 한마디로 두 글자로 그냥 소름. 그냥 세 글자로 빅 소름. 아... 네, 연기 끝입니다. 끝. 연기의 끝원띠. 아닙니다. 정의로운 친구예요. 네. 잠깐만. 뭐 먹었어? 먹은 거야? 뭐 이렇게 펌프를 해야 돼? 아니, 과하게 펌프를 하잖아. 이게, 왜냐면 어리나 이쪽에 또 정의 쪽으로는 거의 김보성 일보 직진이에요. 아, 그 김보성이 보성이라 나 복수했전 했잖아, 영화. 네. 김보성이 샀다야. 야, 김보성도 어리어리한데 걔 말로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누가 두 사람하고는 친한 거 봐. 아, 친했죠. 아, 지금 되게 오랜만에 왜 강우 형으로 9년 만에 얼굴 봐요. 네. 그래? 네, 9년 전에 인기를 바로 많이 얻기 전에 아, 음악을 좋아해서 아, 자기 노래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프로듀싱을 해서 음반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던 아, 적이 있었어요. 원래 가수 하려고 서울 상경했잖아. 예. 네. 어. 그래서 음악을 들었는데 깊이가 있어요. 아, 그래? 예. 네, 발라드를 오, 좋아하고 노래 진짜 잘해요. 깊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남자의 목소리. 아, 그래? 뭐 한 뭐 네. 임재범 선배 노래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잠깐 불러 주면 간단하게 그냥. 아, 네. 맛배기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아유, 어제 노래를 너무 많이 하네. 어제도 노래했어. 노래 좋아하는구나. 노래 하기를 좋아하네. 네, 네, 네. 노래 맨날 해가지고. 그래, 이따 띵동 해가지고 들어가서 해라. 어? 매력이 한도 같지가 아니에요.